오늘은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지만 세 가지 사랑 중에 첫째로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만약의 사랑은 미래에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성공한다면 난 당신을 사랑해 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온다면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앞으로 유명한 사람 되어지면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이런 미래 조건적인 만약의 사랑. 그럼 그 미래 조건이 안 됐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만약에 사랑이 미래 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면 뭐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뭐 때문에 그러므로의 사랑 이것은 현재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에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그럼 잘생긴 것이 잘 안 생겨졌으면 또 이쁜 것이 예뻐지지 않으면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사랑한다. 돈 안 벌어오면 사랑 안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부도날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뭐 문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 조건적인 것이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변질될 수 있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세 번째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업하다 부도나기 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 조건적인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아이기 때문에 장애를 입어도 귀한 내 자식이고 못생긴 내 자식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뭐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쁜 짓 하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베푸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뭘 조건 바라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쁜 짓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악인들을 볼 때도 저 영혼이 참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알았으면 저리 안 될 텐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 뵙고도 베드로가 6명 데리고 7명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밤새 한 마리 못 잡잖아요. 새벽에 이제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얼마나 많이 잡 큰 고기들이 말이죠. 153마리 들 수가 없을 만큼 잡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먹을 걸 준비해놓고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거죠. 찬송가 314장입니까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을 잘 몰라서 사탄에 잡혀가지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지옥인데 지옥인 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회된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지고요. 때문의 사랑 말고 그리고 만약의 사랑 말고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전도하고 싶으신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